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네이피부과 가요. 네.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죽은 게 빼러 와요. 갈아입으시고 누워 계세요. 오늘은 토닝이랑 페이스 스킨이 두 번째 회차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 주근깨, 여기 있는 주근깨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얼굴 처진 게 있거든요. 여기 얼굴 처진 거, 이렇게 처진 거, 그리고 옛날에 여기 보톡스를 맞았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이 그래가지고 여기 페이스 여기 너무 이렇게 죽은 깨를 클로즈업 하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이거 괜찮았어요? 오늘 토닝인데요. 이제 색소 죽은 깨 이거. 네, 그렇죠. 아. 네. 한번 근데 이제 마취하고 요거 요런 거 있죠.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있는 이런 것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테이프를 한 일주일 정도는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 네. 날 잡고 오세요. 이제 색소에 쓰이는 토닝인데요. 네네. 이제 사병원에서 요즘 색소 침착이 왔다거나 아니면은 원래도 색소가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아. 색소를 깨주고 색소를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색소가 흐려지면서 피부가 맑아져요. 아.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이제 사람마다 좀 색소의 어떤 크기라든지 아니면 색깔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5회 이상 요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이마 쪽 같은 경우에는 살이 별로 없잖아요. 뼈에 가까우니까 조금 자극이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맞았던 복도스인데요.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찾아오세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따끔하세요. 얼마나 참을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세 번 닦고 이렇게 세 번 하나 둘. 네. 보톡스 끝나고 이번에는 미백 필링이죠? 네. 네, 미백 필링. 필링. 보톡스 맞아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졸려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좋은 거예요? 비타민 주사예요. 비타민 주사는 피로 회복에 좋겠죠? 무슨 팩이에요? 비타민 팩이에요. 비타민 팩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끝나고 피부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